보건당국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청주 LG화학 오천 공장 현장 근로자와 동선이 겹치는 15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체 검사 결과 이들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검사 인원은 공장 내 동선이 겹친 99명과 회사 안내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입니다. 하지만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 공장 직원 등 22명은 2주간 격리 조치했습니다.